할부 계약 기간이 얼마였어요? 3년이었어요. 할부 납입금이 대략적으로 얼마? 거의 50만 원. 50만 원에 36개월. 1800만 원. 근데 딱지값도 뭐 한 4,500씩 나와가지고. 아재차가. 자, 차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이 차야? 진짜. 지금 보험을 불러놓은 상태예요. 이게 제가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션도 날아가서 운행이 안 되네 그냥. 3단까지 변속이 돼서 운행은 돼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리 와보세요. 아. 이게 문제예요, 진짜.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아. 보통, 아 이게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고차 상품화하면 앞번호판을 떼가요. 상품용은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앞번호판을 떼가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금을 밀리거나 압류가 많으면 이렇게 번호판을 구청에서 영치해가요. 운행을 못하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고쳐줘도 할당?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레카로 미션 집에 갔다 와서 미션을 수리하면서 저랑 아까 그 친구가 같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밀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다시 받아와야 돼. 돈을 또 내? 그렇죠. 이 차에 돈이 묶여있으니까 그 돈을 내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얼마에 팔릴지는 이게 연식도 모르고 주행거리가 지금 문이 안 열려서 불분명해요. 레카 오면 이제 문도 따고 시동도 걸어보고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시세를 보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상태가 진짜 먼지가 이게 그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네. 아재차가 맞다, 보험사.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동물 구조 막 그냥 그런 건지 아시죠? 네, 유기견에 이런 거 좀 구조하는 느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기차니까. 네, 유기차요. 진짜 세다. 네. 이사님도 이렇게 오래된 차는 네. 많이 경험하셨나요? 이거 거의 2년 정도 서 있던 건데. 아, 2년은 처음 봤어요. 2년 처음 봤지. 네. 아. 견인 보관소 뭐 그런 데서 1년 이상 있던 거는 기억인데. 오. 예, 네, 이제 아,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제가 전기 넣을 테니까. 네.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 혹시 있어요? 네? 거기 트렁크 여는 버튼 있죠? 네네네. 이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어가지고 네. 그 트렁크 버튼만 한번 열어주세요. 네. 트렁크 버튼 한번 열어주시면. 예, 이 시동 한번 걸어보셔도 돼요? 네, 시동 거실 때 악셀 한번 같이 밟아주세요. 네. 소리는 왜 나는 거야? 이거 방법이다 걸어가지고. 아. 원우야, 키보스가 좋겠다. 수리하는 나 팔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거요. 배터리 전압이 너무 약하니까 수동 기어로 1단이나 2단을 내려서 올려야 되는데 전압이 안 약하니까 이제 미션도 이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배터리 와서 견인고리 걸어서 끌어올려서 실어서 가야 돼요. 금방 끝난다. 또 이 금방이 또 미션의 달인 분한테 가시는 거니까 리달 미션의 달인. 아재차가. 말씀 없으신데. 그냥 띄우실 거예요? 아니 진단기만 하실 거예요? 진단기로 해. 형태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예. 지금 이게 미션이 아예 나간 거예요? 아예? 예, 나갔어. 쓸 수 없을 정도로? 또 주행하면 또 똑같은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미션이 어떤 게 나간 거예요? 클러치? 아, 클러치 떠 있던데. 네, 이 클러치하고 이 안에 오고 신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작업을 아예 미션을 통으로 내려서 작업하는 거예요? 네. 수리기간은? 2-3일 정도. 2-3일 정도? 네. 비용도? 165만 원. 역시. 한 번에 왜냐면 그때 딴 데서 230달러 그랬거든요. 차 여기다 두고 가도 될까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나면 전화 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그래도 미션 통으로 거의 클러치랑 다 가는데 165만 원은 딴 거죠. 왜냐면 모르는 데 가면 200원씩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경정비는 안 할 거지만 배터리 갈고 여기서 미션만 수리하고 SH 가서 전체 점검 싹 해서 다시 상품화 작업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아재차가. 오늘 또 명의도용 사건의 에쿠스 미션 수리가 완벽하게 됐고 우리 SH 대표님이 직접 봐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경정비 통해서 상품화 전에 싹 수리를 해가지고 상품화에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번호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압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판이 영수돼가지고 그건 저 찾았습니다.
한번 이제 정정대 한번 대표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뉘대는 안 보이네. 안 보여. 어. 차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낮에도 갈았네? 앞에 이거 들어가면서 다 갈았을 것 같아요. 수중교조 하면서. 차 띄워서 보고, 패드 네. 보고, 밑에 하부 누수 보고. 근데 이거 엔진 체크불이랑 뭐 VDC 뭐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찍어봐야 돼요. 찍어봐야지. 일단 뉘 누수는 안 보이는데 파워윌 약간 세네. 여기 보면 파워윌이 약간 세네. 일단 파워윌 약간 뉘 네. 있으니까 네. 고수만 갈면 될 것 같고 네. 미션도 수리 다 한 거니까 괜찮은 거고 브레이크 패드도 세고. 브레이크 패드 새 거예요? 3분의 2 이상 남았어. 3분의 2 이상? 네, 앞뒤 다. 앞뒤 다? 근데 디스크가 네. 오래 세워놓아서 그런지 다 지금 부시 됐어요. 패드는 가는 게 좋아요? 아니 디스크. 디스크 갈아주는 게 좋지 이제. 앞뒤 다요? 뒤에는 교환하는 게 낫고 패드도 같이 갈아주면 좋고 앞쪽도 마찬가지는 있죠. 뒤에가 부시 됐으면 앞쪽도 부시 됐겠죠. 너무 오래 서있어가지고. 그러면 패드 앞뒤. 네 앞뒤 디스크. 파워수. 일단은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경고등을 한번 스캔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이게 앞쪽에 네. 에어서스가 불안하긴 하네. 주저앉았네. 그러면 이거는 순정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순정으로 가라야지. 순정으로 그냥 앞뒤 다 그냥 앞에 좌우. 앞에 다 순정으로. 앞에 쇼가 얼마? 앞에 쇼가 얼마지? VSM 오프. 일단 저 VSM 오프는 제조사마다 틀린데 차체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양 쪽이나 저거는 점검해봐야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보장인데 수리비가 6,700 나오고 생겼는데 수주도 확인해봐야 되고 네. 컴프레셔가 왜 안 도는지 일단은 디테일하게 점검 한번 해봐야 되니까 차는 맡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에어쇼바가 에어를 채워보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누수는 파워호수, 앞뒤 디스크 갈아야 되고 그 VSM 저게 차체에 모은 제어 시스템인데 만약에 저게 나갔다고 하면은 차주랑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차를 배터리 새 거로 교환해서 200만원 들었어요. 그거 포함해서 원래는 차를 진짜 400 정도에 가져오려 했는데 아 이건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잡아야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전체 점검이 끝나고 나서 동생이랑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도와주려고 시작한 건데 700만 원. 일단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같이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아, 네. 이거 또 발뼈는 발뼈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지 아니지.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걸 다 해내야죠. 아차차카가 아니고 아차차카네. 아차차카.